미끄러져. 짜잔! 이 시국에 잘 잘 살아남을까? 오늘은 상가리를 찾아왔습니다. 상가리 하면 제가 맹활약했던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죠! 불임의 막대! 또! 참깨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오늘은 그 불임의 막대를 제작했던 보건소장, 진료소장님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우리 참깨 공장에 백자가 아닌 김청자 삼촌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가시죠. 갑시다! 예! 원장님! 아이고, 소강수다. 소강수다. 주먹강수. 그러네요. 아까 우리 여기 선생님 상이 있었어. 아이고, 그냥 끼워지. 야, 선생님. 고마워. 선생님, 잠깐만 이리 오라고. 아이고, 우리 선생님. 박수 한번 칩세게 선생님. 우리 저 삼촌들 보면 어떤 이런 뭐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도 하여 마치? 아, 그럼 너무 격하게 하셔서 자제시키고 있어요. 아, 수준이 어느 정도 오셨을 때? 최상.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저야 잘 지내요. 나 뭐 제가 드릴 건 없고. 네. 요즘 시기가 시기인지라. 보건소에서 이 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보건소에 많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선물을 받지 않을 정도는. 아, 그럼 이거 제가. 예, 집에서 다섯. 요즘 저 동네 분위기 어떤 게 혹시? 조용해요, 전체적으로. 많이 심심해 하시고, 어딘가를 좀, 모이는 곳을 원하시는데, 안 되죠, 뭐. 진료소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몸이 안 좋으면 와야 되니까. 네, 진료소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뭐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저 거의 다 셧다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전에 그 불임의 막대 했었잖아요. 네네네. 소감사! 예. 아, 아이고, 소감사. 많이, 예. 많이 갔습니다. 소감사, 어제 말하냐? 지금 이게 모임인가? 네. 연극하는 연극? 연극. 제목은? 제목은 당나귀와 고양이, 뭐 토끼, 천천히 고양이, 동물농장. 동물농장. 나는 당나귀 주인님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원래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예요. 네, 브라보 마이 라이프. 그거를 제가 지금 5년 동안 여기 있었기 때문에 네. 매년 해왔어요. 그럼 올해도 계획이 있었습니까, 원래? 예, 원래 올해는 좀 약간 어르신 힙합적으로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힙합으로. 네. 아, 힙합으로 했으면 우리 그 선배 형님 소감수다에. 예예. 예. 아, 또 스카우트 해가지고 또 하루 진정한 힙합이 뭔지를 보여줬어요. 그러게요, 좀 배울 수 있었을 때 안타깝네요. 그 우리 불임의 막대 할 때도 그 힙합 복장에 두 분이 계셨지 않습니까? 아, 도둑들 맞아. 전문도도 어르신들한테 끌어낼 게 많은 게 어떤 복장을 지시해주지 않았었거든요. 오. 그런데도 자기들이 도둑 역할을 맡으면 성실하게 재료들을 준비해요. 아, 그 소장님이 해준 게 아니고 아니에요. 본인들이 다 준비한 겁니까? 네네, 본인들이 준비하고 오. 저는 이제 그 소품 정도는 제가 준비하는데 의상 이런 거는 자기들이 다 준비했었어요. 아니 그 지금 잠깐 생각해 보면 그 연습하는 과정도 과정이고 공연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건강증진 이 브라보 마이라이프를 시작한 것 자체가 어버이날 자녀들에게 나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게 제 첫 번째 목적이었거든요. 나 재밌다. 나 건강하다. 정말 훌륭한 이런 맞아. 뜻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루어 간 것 같아요. 잘 반디만 딩기당 이런 저 연극도 해보고 하는 어떤 것 같아요? 엄청 좋습니다. 막 젊어진 거예요. 예, 젊어지고 재미있는 말 하고 놀고 예. 아, 놀고. 예, 이렇게 하나 단합이 잘 돼. 단합도 잘 돼. 예. 얘기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재미있어. 운동도. 운동도 하고 예. 젊어진 것 닮은. 아이고 아이고. 조수다기. 예.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잘하게 예. 예. 아이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저 삼촌들 다 잘 지내셨지?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심심해서 한 번씩 오세요 여기. 막 또 뭐 해보자고 막 하시는 분은 없고 뭐지? 해보자고 해.
혼자서 으쌰으쌰 할 그 틈을 다 놓쳐버렸죠 저희가. 그럼 언제라도 이 사태가 끝나면 다시 아까 얘기했던 힙합 프로젝트는 할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어버이날 프로젝트를 항상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후 연결되는 거를 하고 이랬었는데 아니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서 내년에 내년 어버이날을 공략하기 위해 내년 저는 딴 데 가고 싶습니다. 아. 이게 또 그렇게 이런 되는구나. 프로그램이 약간 이렇게 심도 있는 걸 하려면 제가 경험이 여기서 한 3년 이상 돼가지고 라포가 잘 형성돼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그때 출연했던 네. 그 어르신들 네. 뭐 한 분 한 분 안 돼도 그냥 단체로 네. 해서 영상으로 안부를 좀 네. 소장님아 우리 삼촌들 제가 사실 언니들이라고 부릅니다. 언니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종종 뵙는 분들도 계시고 통 못 보신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서 저희들 다시 만납시다. 보고 싶습니다. 박수.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 선물 말고 네. 또 다른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센스시네요? 예. 아 그래서 근데 그냥 다 드릴 수는 없는 거고 네네. 문제를 드릴 거예요. 아. 그 우리 상가리 나온 거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소감수다 말씀하셨죠? 네, 소감수다. 네. 근데 다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네, 중간중간 네. 잘라진 거. 아, 그럼 못 맞출 수도 있는데. 그렇죠. 자, 문제 내겠습니다. 상가리 편 마을 시트콤의 제목은 공부에서 남준아. 아니죠. 아니, 맞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만. 예, 공부에서 남준아. 그 우리 그 상가리 출신 또 여러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강창보. 네. 시트콤의 주인공인 강창보가 맡은 역할은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는 법학 박사 역할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아니 내가 왜 건드렸어? 인사를 받아라. 장난 아니 인사를. 아이고, 장난. 자, 하나, 둘, 셋. O. O. 정답. 예예예예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라면인가요? 예. 아이고 참 이제 빨리 벗어나야 될 텐데 그러게요. 이게 힘낼 수 있는 센스 있는 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좀 외로울 수 있어서 어르신들한테는 좀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 자녀분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조금 더 자주 돌봐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네네. 어디 놀러도 못 갈 거. 네, 많이 힘들어요. 어르신들 집에 오셔서 부모님 얼굴 한번 뵙고 네. 요즘 놀러 가도 분위기도 안 좋은데 네.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와서 부모님 뵙고 밥 한 끼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드시면 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많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아유, 서로 서로. 네, 제가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자, 상가리 보건진료소 코로나 19 극복. 삼촌! 옹리 삼촌! 아이고, 누게 날 저잠신구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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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뭔 일이라게? 어떤 일이 꼬지 이렇게 나네, 처자네, 와자네게? 아이고! 아이고! 중문을 다 아이고, 혹은 순 전을 나그네 말고, 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삼촌! 이제 이거 이거 뭐 부진기 품입니까? 이게 부진기 품입니까? 아니 삼촌이 집에도 없고 그 애는 안 나가 검찰 거장에 수강 게 아니고 나 기자 이도하거니 허리 한 번씩 영행왕 아자거니 하면 아이고 어느 때문에 뭐 코로나 19를 가부렁 손님들 예. 와거니 제도양 장사라도 해 먹은 살코 예. 기자 심심하면 와거니 아장 기자 신세 타령 해 여거니 노래라도 해 부르고 그 여거니 시간 영분에 올라가고 그 힘주세요. 이게 누기가 나가 아 직접 잡기도 하고 펄기도 하고 펄기도 하고 예. 어느 뚱한기가 잡고 또 어느 뚱한 펄 말일 거야. 아침 먹은 둥 만둥 해 먹은 둥 만둥 해 물질에 7시에 들어가 들어가 개미 언제 올라와? 9시쯤 대형 들어와. 9시에 올라와. 갱 이도 한 거찔렁 하자. 9시 막 화장도 곱게 인과 생기게. 아니 우리들은 굳이 갱기도 막 부르고. 우리들은 남은 게 몸꼬무먼 게. 몸꼬무먼 이제 간단히 화장도 이제 손님들 받아야 되나. 손님들 할꿈 곱게 하자. 삼촌 거면 집에서 거면 뭐 먹은 거면 살아 수간 게. 심심 헌안 기자 인형 기자 맨들먹.
예. 고무 옷도 하나 만들어가네 입지고. 예. 그칠 거면 그거 만들멍 이제 살아왔지. 아, 그래. 그 방송에 나온 조그마한 게 그 저 잠수복들 만들멍은 어. 인형들을 만들었다는 말이꽝. 그게 이제까지 만들멍 살아왔지게. 아이고 고무면 양 집에 간 그거 허금 저 허금 배아줍서 그거 보고 나도 그거 저 경보 만든 거 한번 나도 한번 만들어보게 마시. 경험서 없어 걔가들랑 집이 가그네. 예. 그거 만들고 그여그네. 하나 오정강 맨들 저 맨들랑 또 입고 커여그네. 경해 가게 맛이. 가게 가게. 아이고 이도 삼촌형 배리 지난. 아이고 반갑습니다 막, 반갑습니다. 에이, 반갑습니다. 아이고 참. 이걸 그럼 이 무사히 주 하영을 만들고 꽝 이거. 아이고 이제 나 할 일이 무시건고 허연고 많이 생각한 것이 아 걔가들랑 우리 가족을 한번 만들어 보주 허연이야. 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 언니들 회원이 주로 만들어 놨어. 그런 이 숫자가 가족이라는 말이고. 예. 뭔다? 예예. 예. 우리 어머니 이제 물질 허에 가야 될 거고요.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또 자리 거리를 가야 될 거고. 아이 이거 아 경보 만들어 떼는 게 이것광? 예예. 나도 한번 좀 배워볼 만한 거 어디서 가? 이거 한번 재단 회원에 잘라그네. 네. 붙여봅서 허여지커냐 하고 아이고 고세질도 잘 냄신게게 자 세계 최초로 강아지 잠수복을 만들었어. 나도 이만큼은 만듭니다 게 이거 만들어 보고 가. 아니 나 이 정도 싸면 뭐 팡팡 만들 주게. 이거 경보 닮은 나이 보급판에 이거 경보를 만들어 보겠구나. 이게 경보시 생각나네. 한번 이거 만들어 보게 마시. 경업사 예예 이거 예. 그다음 이거 어떤 거일까 이거? 이거 어떤 거일까? 예. 아이고 경분 묻지도 아니 막 척척 잘린 게 잘려진 데 뭔데 헌 사람이 이거 어떤 걸 꼭 하면 어떤 거요? 양 영 댐수광? 붙댐수다. 이거 앞에 어? 한번 누르 뜯어 이거 누르 떠야 돼요. 아이고 그거 숨어쉬어 그냥 하면은 온 동네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 어떤 살아내서 아이고, 나 이거 그거 하나 만들자 나오면 허리가 다 끊어지고 이거 이젠 된 거지 된 거지 된 거 됐지 않? 예, 됐어. 이거 됐어. 자, 아이고 잘 만들어놨는데. 강창보 MC가 만든 것 중에 이건 그냥 도민 투표로 해야 돼. 도민 투표로. 이야, 이거. 그냥 거세질도 잘 놓고 재단도 잘 놓고 경건한 게 이거 풀칠 하는 거든 붙이는 거든 그냥 아이고 잘도 잘 놓으신 게 기가 막히다. 응. 부경고 MC 자네가 잘 놓는 게 아니고 나도 이 저 사람만큼 헤어져 어? 그런 저 막 잘난 척 하지 마라 이. 자 지금 나 이거 잘 만들고 계신데 양 이거 온 거는 양 이거 만들지 놓은 게 아니고 삼촌한테 이 근황도 물어보고 뭐를 드리진 게 근데 이게 퀴즈를 맞춰서 삼촌이 이 MBC 선물을 드릴 거. 자,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가게를 찾아갔던 창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보가 갈록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선보인 콘텐츠는 갈록 패션쇼이다. 맞으면 공, 틀리면 X. 맞다! 정답입니다! 박수! 와!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이 홍산 바닥 땡봅자야? 예예 이 홍산 바닥은에 뭐고 이제 또 물질 허역은에 막 구리경 하영 다방 MBC 사장님 근데 고맙구리경이 전혀 보고 바닥에 들어갈 때도 이제 그냥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 무시고 이거 손소독제. 아 손소독제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게. 이거 안 나와. 아 이거 쫙 해그네. 예. 관광객들 와도 이제 손소독제 쫙 해요 그네. 아이고 진짜 생각했지게 양 고맙습니다게. 자 우리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회원님들도 열심히 예, 물질하고 그게 예, 진짜
이분들도 행복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화이팅!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촬영했던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인사도 드리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씀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보시다시피 무릉일입니다. 자,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사무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방송 보셨어요, 저희? 네, 봤어요. 아, 그때 저희 촬영하는 것도 되게 재밌게 촬영했거든요. 네, 재밌었어요. 네. 재밌게 보셨어요? 네. 아, 그럼 마을 분들, 어르신들 반응이 어떠셨는지 보시고. 아, 너무 좋아하셨고, 언제 또 촬영할 거냐고. 아, 정말요? 네. 세계의 마을 어르신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이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네. 제가 정말 기억에 남은 거는 그 노래 자랑할 때 네. 자기 마을 노래하시는 분들도 막 응원해주지만 또 다른 마을에서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거 보고 아, 역시 우리 무릉일이는 하나다. 방송 저희 소감수다 보시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코너가 있었다면? 곶자왈. 아, 곶자왈이요? 네. 내가 좋아. 넌 내가 좋니? 상큼한 공기 우거진 숲 무릉 곶자왈. 널 깨물어주고 싶다. 아우. 저 되게 정말 불편했거든요. 저는 보기가. 아, 그래요? 예. 재밌었어요. 아, 아주. 재밌으셨어요? 예. 아, 정말 저는 좀. 저는 그럴 줄 알고 조성모가 찾아올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너무 좋았는데.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했는지. 나도 내가 좋아. 그러면 곶자왈이 그 방송이 나간 이후로 네. 좀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늘었었는지. 전화 문의도 왔었어요. 이제 곶자왈 가고 싶다. 뭐 설명을 해줄 수 있냐 이런 전화도 왔었고 어떤 분이 그 어느 사이트 SNS 사이트에. 산업 자전거로 그 한 장난스러운 사진을 올렸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민원인이 그걸 보고 문의 전화가 온 적이 있었는데 좀 찾아주시는 분들이 좀 네. 이제 자연을 보호하고 그렇죠. 또 이제 진짜 사무장님 말씀대로 자연을 만끽하면서 네, 그런 문화 시민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네, 네.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TV에 나오는 본인의 모습은 어땠나요? 뚱뚱하게 나왔어요. 정말요? 예. 그래서 살을 뺐어요. 아, 지금 빼신 거예요? 예. 저는 별로 안 뚱뚱하신데 왜 뚱뚱하게 나왔나? 뚱뚱하게 나왔어요. 네. 지금 어떻게 나오실 것 같아요? 뚱뚱하게 나오겠죠. 뚱뚱 있는데 지금은 뚱뚱 이렇게 나오겠죠. 아, 정말요? 예. 별로 안 뚱뚱하세요. 이제 친정 식구들이 이제 이 제주 MBC로 직접 들어와서 본 거예요. 그 직접 들어와서 봐가지고 다이어트하라고 다이어트하라고 엄청 또 뚱뚱하게 나오니까 또 왜 또 먹기만 했냐 하면서 잔소리 폭풍 잔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자, 나 이쁘게 만들지 않았나요? 나름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방송 전과 후 달라진 점이 있는지. 문의는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제 그때 전화 와서 이제 가을 과일 풍두 체험이나 청 체험이나 이제 모찌 체험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괜찮다 싶으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로나가 터져 버렸죠. 정말 아쉽네요.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한 퀴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퀴즈요? 네, 퀴즈를 제가 내서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고요. 네. 네. 문제 들어갑니다. 저희 소감수다 무릉 1, 2편에서 네. 찍었던 시트콤의 제목은 토끼와 거북이다. X. 왜 X죠? 아니까요. 제목이 뭔가요? 개미와 배짱이. 이연배 짱이야. 아니야. 이연배 짱이야. 아니야. 개미와 배짱이 정답입니다.
1년을 가르치는데도 그렇게 소리도 못 내나? 아니 나가 이거 허영 그냥 무슨 선생을 꼽아 뭘 꼽아 그냥 좌미지면 되는 거지 그걸 뭐 색소폰이 무슨 대단한 무슨 인생이 수강 뭐 나는 인생을 걸은 사람이요 내년에 내가 50년째 이걸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당신처럼 그런 제자를 뒀다 그러면 내 인생에도 망가지는 거지 아 그럼 형님 어떤 같이 일러줄 것 봐 아이고 그러면 나 일러해도 돼요? 네 당장요 아, 소망이 됐지. 아, 나이 일러서 돌아가라니. 아이고 또 우리 집사.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현 배 도라지. 아, 이현 배 도라지가 아닙니다. 배 도라지. 네. 이현 배 도라지.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틀렸을 경우에 이걸 드리려고 했거든요. 맞추셨으니까 근데 이것도 드릴게요. 네, 이건 손 세정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민분들 그리고 우리 도민분들 뭐 우리 국민들 뭐 힘내시라고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많이 극복을 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하루하루가 감동적인 정말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정말 뭐 구호물품 지원해주고 정말 저기 80대 할머니가 뭐 손수 모은 돈을 이제 기부를 한다거나 마스크를 기부한다거나 고사리 손으로 해서 마스크를 기부한다거나 할 때 너무 가슴 울그랬는데 아마 세계적으로도 그건 정말 감동적인 실화였던 것 같아요. 빨리 종식되어서 다들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고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참깨가 있으면 세상 살 맛나 후루룩 잡잡 후루룩 잡잡 상가리 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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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리 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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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리 참깨 생각나십니까? 이야 오랜만에 상가 참깨 공장을 찾았습니다. 아 우리 청자 삼촌 잘 계신지 한번 확인하고 부탁해 들어오십사. 삼촌. 아이고 이제 이거 주먹 갖고 자 이거 예 이거 손 소독제. 아이고 이거 선물. 아, 고맙다. 예. 예. 우리는 때를 다 손으로 씻어. 나쁜 건 위에 뜨는 거야. 그냥 시켜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서 내가 같이 해줌 쪄. 야. 아이고 진짜 야. 이거. 야. 아이고 진짜 야. 이거. 오늘 일단 가자. 야. 박대리. 이걸 야. 머리 터진다. 아이고, 자. 이거 하기가 어렵지. 처음 하면 다 그런 거야. 그런데 딱 보면 다 알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다 삼촌들 다 어디 가 볼까? 삼촌들 다 자기네 집이. 요즘은 모여 살지도 말란 해잖아. 아, 그 혼사람식 당번제로. 그 코로나 19고 이 공장하고는 별개구나. 그때 형 지금 형 그대로 거 아니면 어떤 매출 갖고 줄어들까? 매출 크게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맨날 그대로. 아. 삼촌 옛날 우리 여기 그 뮤직비디오 찍은 거 생각남지? 예. 하고 나고 말고. 그거 어떤 해보난 주위 반응들이 어떤 겁니까? 반응들이 좋지. 재밌대? 너무너무 우습대는 거지. 요새도 가끔씩 생각나고 합니까? 그렇지. 한 번 더 찍을까 마시? 더 찍으면 좋지. 완전 그때 막 상가리 홍보 한번 없어. 사먹는 사람들 신디 그거 아직
알려지지 모르는 사람은 용행 사먹으려 행이네.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주택 거래해가지고 볶아가지고 참기름도 즉석 판매니까는 주문 들어오시면은 제가 빠가지고 직접 배달해줍니다. 이리 전화번호 영 해줄 가만씨? 예. 전화번호? 예. 꽤 풀어줄 사람도 이 번호로 해주고 꽤 사고 싶은 사람도, 꽤 사고 싶은 사람도 이 번호로 오고 지름 뽑을 사람도 이걸로 오고 기록하고. 또 돈 빌려가고 싶은 사람도 이걸로 아직은 돈을 그저 삼촌 나 오망 선물을 하나 가져가시니 이거 저 문제를 맞히면 드리는 선물이오다. 내가 문제를 잘 내큼해 날 잘 방 맞춥서해 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나서 얼굴에 밀착이 되도록 손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꽉꽉꽉 눌러부르는 것이 맞다면 O, 아니다 하면 X. 하나, 둘, 셋! X! X! 예. 입니다. 꽉꽉 누르지 말고 아래로 잘 맞았나? 잘 맞았는가 해서. 만져야지. 정답! 역시. 이야, 이거 선물. 자, 10점 선물. 고맙습니다. 예. 힘내랜. 코로나19 잘 이겨내겐 우리 마을 사람들한테 헌소리 같이 한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부터 살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살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잘 될 겁니다. 박수. 전 무슨 대통령 연설하는 줄 알았습니다. 야 이거 힘내라. 대한민국 열심히 살아보자. 살아보자. 중문의 유명한 해장국집인데 양. 아이고 사람이 대인질하는 징계 맛이. 여기 들어가 사장님 만나고 한번 근황을 양 한번 알아봅쥬. 들어가야 되겠다 지금. 계실까? 혹시 사장님? 예, 저. 아유 사장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착한 가게라는 거를 이제 선뜻 하게 된 계기나 그런 게 있나요? 제가 무슨 사회적으로 큰 능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작은 가게를 경영하는 그런 소규모 자영업자에 불과한다.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제 작은 어떤 성의를 표시함으로 이런 어떤 나비 효과랄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함으로 어떤 큰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사장님 왕분한. 아이고 진짜 손님이 어수다 얘. 예, 어깨는 어수다. 옛날보다 많이 즐긴 줄 알았다. 예. 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많이 당해봤지만 이번은 좀 상당히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뭐 내 탓도 아니고 또 나만 당하는 일도 아니고 제주도 이 전부 뭐 전국이 다 당하는 일이라서 예. 뭐 그렇게 뭐 억울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빨리 끝나길 전 바라고 있습니다. 이 동네가 다 저 편안하지 못했지. 예, 뭐 특히 중문 지역은 예. 이제 지역 그 어떤 주민들에 의한 것도 있지만 특히 이렇게 관광을 의존하는 곳이다 보니까 마수다기. 뭐 이런 환경에 누가 제주도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예. 한 두달 동안 여기 지금 뭐 나도 영 대임수다만 뭐 먹는 사람들이가 지금. 아 뭐 저희들이 뭐 그동안 뭘 벌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 이런 때는 버텨야 없죠. 야 이거 전디국 해야 될 건데 참 이거. 그런 말이다. 예. 그래도 이게 뭐 끝이 없이 동굴은 어시난 이제 예. 뭐 한 절반쯤 들어갔으면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걸 저는 봅시다. 이제 뭐 조금 그나면 좋아지지 않을까. 좋아질 건 없고 그러기에 여기 조금 저 장사하는 데라도 조금 보탬되게. 해장국집이랑 선전이라도 해야 될 건디. 아이고. 이거 뭐 그냥 이 집이 오면 막 좋다는 걸 한번 골라봅시다 우리. 이제 뭐 저희는 뭐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저희 가게. 예. 비법은 없고 그냥 내 아이들 내 손주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 그런 예. 모토로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아 이거 난 예, 예. 사장님도 딱 보니까 그냥 틀이 딱 잡히고. 아 예. 뭐
거짓말은 절대 안 하는 사람 닮은 님 아시죠? 예, 뭐 저도 거짓말도 많이 행사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제 이게 먹는 것이 되다 보니까 예. 이제 내 입에 맞게 내가 먹어서 좋고 예. 우리 아이들이라도 먹어서 좋으면 그걸 알고 와서 먹어주면 고마운 거고 또 몰라도 할 수 없고 저 그렇게 해서 음식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어려운 걸 당하고 보니까 예. 참 우리 그 뭐 대한민국 사람 다 그렇겠지만은 예, 예. 이 참 사람들이 따뜻하다. 그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이제 아 어떤 면에서 뭐 이제 참 평소에 못 보던 분들도 오늘처럼 지나가다 툭 들려 걱정해 좀 가고 아. 또 뭐 말란 마디도 와서 이렇게 걱정해 주고 평소에 못 보던 분도 이런 데 나타나면 또 밥 한 그릇 먹어 좀 가고 뭐 이런 아. 것들이 그 참 마음이 짠합니다. 아 참 그분들도 어려울 텐데 이제 맞습니다. 서로 이렇게 와서 유리해 주고 하는 그 자그마한 것들이 저희들은 참 이렇게 버티는데 힘이 됩니다. 24시간 푹 고아서 만든 것으로 유제품이나 뼈가루 등의 첨가물을 일절 넣지 않고 착한 가게답게 착하게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보글 보글 보글. 이 맛이야. 지금 온 거냐 그냥 온 게 아니고 그냥 빈손으로 와집니까? 그래도 사장님 뭔가 좀 드리젠 하는디 이것도 그냥 드리면 저기 해가지고 퀴즈를 냈구다. 마침은 양 그 저 선물이 어마어마한 거구다. 자 문제 냈구다. 제가 예, 예. 소학교 다닐 때 소시적에 예. 이 연필 굴리기 달인이었소다. 틀림없이 맞을 거구다. 아 예. 그냥 맞추지 않네. 그냥 예 연필 굴리면 바로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사지선다도 아니고 OX를 넘어오게. 예 OX 맞지. 뭐 틀림없이 맞을 거구다. 문제 나갑니다. 코로나19는 역사상 유례 없는 잔혹한 질병이다. 엑스! 엑스! 정답입니다. 이거 어떤 사람 수강 이거 틀리는 것만. 연필 굴리기 다리지라니까. 이야. 직원들 예. 아, 예.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6호고 예. 예.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 아, 소독약. 예. 아 이거 참 필요한 거 가져왔구나. 예. 이거 예. 용이었냐? 예. 걔는 아무튼 저 이거 어떤 잘 견뎌보게 양. 예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데 제가 못 견딜 이유가 뭐 있어? 코로나여 물러가라.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중문 갈비탕 파이팅! 삼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손 소독부터 한번 먼저 네. 하시고요. 예.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 네 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아 여긴 할머니는 없어요. 여기는 어어. 할머니는 없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할머니 안 계세요? 모양이 무릉 외갓집은요, 무릉 위에 농부들이 만든 마을 기업이에요. 그때 저희가 와갖고 이제 같이 여기 홍보 영상이랑 막 여기를 소개하는 네. 그런 영상을 찍었잖아요. 네. 근데 방송 보셨어요? 어, 물론이죠. 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그럼요. 너무 재밌게 봤고요. 과일도 많고 농산물도 많은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릉 외갓집에서 제철에 나오는 가장 건강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선택해서 보내드립니다. 아, 맛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요즘엔 하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 믿을 수 있나요? 그럼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릉 위에서 평생 농사를 해오신 분들의 이름을 걸고 건강하게 재배한 농산물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무릉 외갓집에 꾸러미가 있어요. 지금 신청하세요. 저희가 방송이 나가고 나서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그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마을 주민들이 그 아 무릉리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높아졌어요. 또 무릉 외갓집도 높게 평가해 주시고 마을 분들의 결속도 더 강화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하고 이제 이렇게 말을 못 하시는데 이렇게 TV에서 봤는데 이제 약간 이런 뉘앙스의 눈빛을 보내시는 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찌됐든 저희도 농산물을 이제 판매하는 곳이다 보니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방송에서 봤는데요 하고 이제 주문하시는 건들이 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좀 시간이 지났지만 재밌게 그리고 집중해서 보셨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막간 퀴즈를 제가 내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곳에 딱 왔을 때 저한테는 이용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용권을 어디에 사용을 했을까요?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네, 힌트를 드리자면 딱 와서 제가 제작진 여러분한테 딱 써갖고 아, 우와, 우와, 자, 이용권을 쓰겠습니다. 자, 뭐를 주세요? 과일? 아니요. 아, 그 과일이 아니었나요? 자세히 안 보셨나 본데. 제가 기억력이 이렇게 길지가 않아서 아 진짜 보기는 제가 진짜 열심히 봤거든요. 와 뭐야 이게 녹두 땅콩 와 꿀 이거 꿀이다 꿀 먹을 게 너무 많아. 이제 이걸 담아야 되니까 카트를 주세요. 카트 사장이니까 카트를 주십시오. 아 이게 뭐야 이게 이걸로 말담을 하고 이걸로. 맞다 카트. 예예 예. 맞아요. 그래서 카트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때 장바구니를 제가 메고서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카트를 주세요. 네. 엄청 큰 카트를 준비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시기가 굉장히 지금 농민분들이 되게 힘든 시기잖아요. 무릉회가 집이 하고 있는 건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그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올 겨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역이 월동 채소의 주 산지이거든요. 콜라비, 브로콜리, 비트, 양배추, 무 이런 그 육지에서 드시는 월동 채소의 대부분들을 이제 이곳에서 재배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마트나 뭐 이런 데서 소비가 안 발생하고 또 학교의 개학이 연기가 되면서 채소들의 소비가 완전 현격하게 이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그 일정 금액 이상의 어떤 그 농산물의 가격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특히 채소의 가격들이 올 겨울에 굉장히 폭락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마늘이 주산지잖아요. 무릉을 대표하는 게 마늘인데 또 이제 지금 마늘은 어떤지 마늘 농사는 어떤지. 마늘이 이 마을 분들의 가장 주된 그 소득원인데 그 소득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절반 정도 가격밖에 지금 형성이 안 되고 있어서 소비자분들께서 뭐 마늘을 조금씩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소비를 해주신다면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농부들에게 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걸 보시는 분들이 좀 마늘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네. 네. 그러면 조금이라도 뭐 농가분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서. 네. 저희가 홍보,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른 마을에서는 다 20초, 20초를 드렸는데 형평성을 위해서 여기는 30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네. 자, 출발합니다. 무릉무릉 시작. 네. 이 무릉리에서는요, 제주도에서도 청정 농산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곳이고요. 과일이면 과일, 채소면 채소, 특산물이면 특산물, 아주 다양한 농산물들이, 특산물들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셨다가 제주도 대정읍 무릉리에 있는 청정 농산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소비해 주시면 저희 농가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마무리 한 번만 했습니다. 무릉리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아 역시 전에 촬영했을 때도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방송을 네네. 프로처럼. 근데 오늘도 정말 잘하시네요. 별 말씀을요. 너무 덕분에 저도 너무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민 씨가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왔는데 또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빈손으로 올 수 없고 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또 이걸 그냥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퀴즈를 내고 맞추시면 그 선물을 드리고 아닙니다. 소원을 드려드리겠습니다. 맞추면 제 소원을 들어주실 거예요? 정말이죠? 알겠습니다. 소원을 들어드리고 틀리면 손 세정제를 드리고. 뭐 엄청 어려운 문제 내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자, 문제 갑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그 즉시 폐섬유화가 진행되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O, X. X. 왜 X인가요? 건강해지면 안 먹으면 되죠. 정답은 아쉽지만 X입니다. 그럼 제가 맞은 거잖아요. 소원을 들어주시죠. 소원을. 제 소원은요. 요즘 현별 씨가 진짜 TV를 돌리면 TV 채널마다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유명해 주신 분이 저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노래를 한 곡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시기에 좀 다들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희망적인 저희가 힘들 때 이 노래를 만들고 또 들으면서 버텼거든요. 버티기라는 노래를 잠깐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콘크리트 정글, 우린 계속 뻗어가는 넝쿨. 어떻게든 살아남아 꿈을 찾아가, 인생은 가장 값진 선물. 우와! 저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힘드시더라도 알겠습니다. 선배 씨가 노래하신 것처럼 우리 무릉이 농부들, 또 제주도 모든 도민들이 힘써 버티면 꼭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버티기!